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국제양수 파충류 박람회가 양재 AT센터에서 8월 24일 25일날 열린다고 하는데요, 해외 브리더분이 초청 세미나도 열리고 정부로 팬사인회도 열리고 소희귀종 전시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협회 최초로 콘테스트까지 연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생물들을 다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여러분들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갑니다. 그럼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오늘 어떤 행사죠? 국립수목원에서만 현재 서식을 하고 있는 방사 행사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엄청 힘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제가 오늘 방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장수하늘소는 여러분들이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일명 뭐 버드하늘소, 그냥 일반 하늘소 또는 뽕나무 하늘소 등등 좀 큰 하늘소를 보면 장수하늘소라 하는데, 오늘 어떤 게 장수하늘소인지 꼭 보시고 이거 잘못했다가 나는 벌금 5천만 원을 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와, 여기가 국립수목원이 엄청 큰 규모인데 국립기관입니다. 여기에 연구동이 있어요. 여기 연구진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제가 요청드릴.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진짜 영광스럽게도 이 국립수목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오늘 어떤 행사죠? 오늘 국립수목원에서만 현재 서식을 하고 있는 장수하늘소의 방사 행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이 사실 장수하늘소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발견 사례도 거의 없고, 그쵸. 지금 현재 굉장히 귀하고 귀한 그 친구를 여기서 보존하고 있고, 네네, 보존 및 사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육, 그 다음에 네, 방생까지. 네, 실내 인공증식이라고 하죠. 네. 네, 그걸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친구를 오늘 어떻게 키우고 몇 마리를 키우고 어떤 친구인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서 일단은 제가 안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안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와, 신기하다. 우리 여러분들 장수하늘소 진짜 귀하고 귀한 그 친구를 현장에서 리얼리티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네, 이쪽은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고요. 네, 일반인들은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같이 또 방생 행사를 하는데 이 장수하늘소를 보겠다고 이제 많이 오셔서 조금 안 좋게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굉장히 큰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으로만 좋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오시거나 그런 분들 진짜 있으신가요? 눈으로 보셨을 때? 오시면은 그냥 정말 네, 정원이 좋아서 네, 이렇게 수목원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힘이 조금은 무언가를 찾는 듯한 네, 굉장히 나무를 두리번거린다는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자제 부탁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5종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입니다. 법이 두 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보존하고 키우고 있는 그 사육동이라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연구동에 들어왔는데 엄청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와, 이게 진짜 장수하늘소 사육실. 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방이 엄청 많아요. 일단 먼저 사육 준비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마침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혹시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세요? 아, 장수하늘소가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시큰이 많이 되고 네,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질 때 교체 작업. 아, 이제 교체할 시기가 네, 됐나 봐요. 네. 와, 여러분 이 장수하늘소 이제
이 균사라고 하는 이 톱밥에 이제 균을 입혀서 먹이는 먹이인데 이걸 이제 교체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평생 이제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광경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거의 다 큰 사이즈인가요? 그렇죠. 거의 이제 종영 이제 단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와, 처음 보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좀 징그럽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곤충 관련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입이 쫙 벌어질 만한 그런 사이즈의 건강한 장사할수 유충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꺼내시면은 막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폭이랑 무게 측정하고 있어요. 하늘수 유충의 머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인데 두폭이 거의 1.5입니다. 우와, 무게는 42g.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수하늘수 유충 키우시면서 기록상 최대 무게 몇 g까지 보셨어요? 71g까지. 71g이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등에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는 이제 숨을 쉴 때 약간 사람을 딸 때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점처럼 나 있는 거는 이제 기문이라고 하죠.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숨 쉴 수 있는 이제 콧구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와, 진짜 처음 봅니다. 야, 지금 이거 이제 새로운 이제 톱밥 이제 균사인데 이제 여기다가 넣으려고 이제 박사님께서 저거 지금 뜨고 계신 거예요. 와, 진짜 너무 굵어서 구멍도 큰데도 아,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들어가나 봐요. 아, 근데 이렇게 장수하늘수 유충을 알부터 이제 애벌레 기간이라나요? 보통 여기 국립수목원에서 키우셨을 때는 보통 사이클이 어떻게 혹시 되나요? 알은 한 25도에서는 한 10일 안에도 부화가 되고. 오, 되게 빠르네요. 온도별로 25도에서 20도에서는 한 20일. 네. 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유충 1년부터 종영 번데기 되기까지는 보통 그게 이제 25도 방에서는 한 8개월에도 나와요. 오, 되게 빨리도 되게 빨리도 나오네요. 아,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된 거고 여기에서 또 이제 시기에 맞춰서 또 교체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교체하다가 번데기 방을 딱 틀면은 그때 그냥 아,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겠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 이제 시크니 보여요. 여기 이제 번데기가 될 때 전용에 여기 가장자리 이런 쪽이 네. 이제 뚫려요. 이렇게 좀. 아. 그럼 이제 판단하고 여기 전용에다 번데기다 판단. 꺼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육은 8개월에서 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연에서는 대충 몇 얼마? 자연에서는 한 지금 정확한 건 아닌데 5년에서 뭐 7년이나 나온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어차피 사실 확인은 좀 힘들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네, 박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총괄해 주시는 연구진 분이신데 와, 여기 방도 시원합니다. 오! 심지어 좋은 냄새나! 젤리 냄새나요! 젤리? 네! 맞아요. 여기 애들 젤리를 먹고 있어가지고 우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나게 큽니다! 체감이 대충 이렇게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수하면서 거의 처음 보지만 수컷 맞나요? 네. 암컷은 좀 작고 수컷이 제가 알기로는 12cm, 13cm까지 커지는 걸로 아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멋있고 크고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딱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이런 친구들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 친구는 대략 한 10cm는 넘겠어요. 10.3cm. 아, 9.3cm인데 네. 이 정도고 12cm면 정말 어마무시하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발견했던 게 또 그때도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컸던 걸로 아는데 그때 몇 cm였죠? 11cm. 와, 여러분들 신기하죠? 진짜 이 광릉수목원 바로 여기 근처에는 실제로 장수하늘수가 서식을 하고 이렇게 연구진분들이 직접 발견한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서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와, 이거 보면은 유충들이 지금 여기도 엄청 많고 한데, 오 뭐야, 꼰대기도 있네요. 네, 와, 여기 진짜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오 마이 갓. 이것도 좀 비교하자면 이 정도만 합니다. 와, 여기 번데기 기간은 대략적으로 며칠 정도 되나요?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3-4주 안에 다 변태를 하는 것 같고, 물론 온도가 높거나 소형 개체들은 좀 더 빨리 우화합니다. 네, 이건 뭔가요? 네, 알입니다. 에? 이게 알이에요? 우와, 그럼 이게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하기로 열흘 만에 부화한다는데 요거는 진짜 부화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아마 짝짓기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거고요. 빠르면은 10일이고 길면 20일이고. 와, 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 진짜 이곳에 제가 초청받은 것도 최초라고 하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2010주년 동안 이 장소에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 행사 기록입니다. 15년도에도 이제 암컷 오솔길에, 암컷을 오솔길에서 발견했고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좀 있으면 장수하늘소를 바로 이 자연에 방생을 하는데 그 중에 5마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다섯 번째 개체를 제가 직접 방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아마 그 친구는 자연에 가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번식하겠군요. 아무튼 좀만 있으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방생할 친구들인데, 와, 지금 짝짓기 중이네요. 여기 보일 수 있나요? 진짜 최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행사를 좀 빛내주시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기 앞에 가서 제가 오늘 방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실제로 의원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오셔서 방생을 네 분이서 하시고 마지막 개체는 제가 합니다. 국립수목원의 김일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수하늘소의 복원, 증식. 장수하늘소. 장수하늘소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지금 다섯 분이 차례대로 하실 건데 순서상 저는 다섯 번째이라서 이제 네,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생할 개체는 여기에 있고, 박사님 그러면 이 개체는 또 이렇게 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 상태인 건가요? 얘네는 바로 추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 추적 장치가 달려 있네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체는 수컷이네요. 아유, 반갑다. 5번 네, 이런 식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진짜 가서 잘 살고 여기 광릉수목원에 번식을 많이 하여라. 이 녀석 저는 이렇게 떼서 올려줄게요. 네. 우와, 우와, 엄청 힘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현재 여기 추적장치가, 여기 추적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몇 주간 확인할 수 있는 추적장치고, 넘버 5번 써 있는 게 제 확인 개체인데, 죽어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발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트래킹 잘 남기고 잘 살아라. 와, 성격이 진짜 싸나워. 제가 들었는데 발표 나왔잖아요. 네. 오늘 세 개체가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짜 오늘 진짜 뜻깊은 날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방생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시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해를 가하거나 절대 잡아가서면 안 된다는 거,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보존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 국립수목원 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오늘 진짜 행사 굉장히 뜻깊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아, 이 친구들이 또 올해 산란 많이 하겠죠? 그럼요. 그래야죠. 아,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 장수한울소들이 참나무류, 서나무, 그리고 이게 이 나무들이 숲이가 두꺼우면은 거기에서 또 잘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숲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으니까 네. 아마 숨어있는 또 자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조미도 하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개체수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국립수목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덕에 네. 이렇게 장수한울소를 자연에 방생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많이 발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수한울소를 제가 직접 방생을 해봤는데 이 친구들 지금 추적기가 달려있어서 추후에 트래킹으로 얘네들의 어디까지 움직이나 어디 환경을 좀 좋아하나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음 주 중에 실제 장수한울소를 자연에서 다시 추적해서 찾아보는 추적 2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그리고 신기하게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